주말인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중부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 정도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내외,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올라 10도 내외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중부지방은 밤에 북서쪽에서 남동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오늘 아침까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따뜻한 남서풍에 의해 만들어진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일부 경상권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주말을 보내고 나서는 월요일에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중서부와 일부 영남 지역은 국내외 먼지가 쌓이면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